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책에 있는 곡 중에 이제 여름이라 여름에 이제 그 겨울에 찻집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칠갑산 이런 거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팝을 준비해 봤는데 제목이 스피드 USA, 예, 서핑 USA. USA. 예, 여름에 이렇게 많이 이거 그 이런 비치 스타일의 이런 곡들이요. 장르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호텔 캘리포니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뭐 어떤가 이런 거. 이게 어떤 노래들이냐면 바닷가에서 그죠? 뭐 이렇게 막 수영하고 이러면서 틀어주던 이런 노래. 이제 빠른 노래들을 많이 여름에는 많이 튼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락앤롤성의 이런 그 노래들을 좀 하시는 게 어떤지.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냐? 텅잉을 잘해야 된다. 이런 락곡이니까. 얼만큼 파워풀하게 시원시원하게 쫙쫙 텅잉을 해서 불어내느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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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텅잉으로. 그리고 파워풀하게 시원시원하게 내지 않으면 고운 소리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접목이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 자체가 되게 빠르겠죠? 그죠?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고 이러니까 느린 템포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죠? 빠른 템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댄스 가수들이 여름에 판을 내서 이렇게 여름에 바닷가에서 틀 수 있게 뭐 요즘에는 요즘 어린 친구들 뭐 이렇게 BTS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춤곡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거죠. 빠른 노래들. 더 여름에 그래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 느린 노래를 안 듣죠. 느린 노래는 언제? 겨울에. 가을에.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 어톤 리브스가 다다다다 띠라디다리라리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 바닷가에서 다라라 더 대학교 때 다라라라 다라라 이거 들으면 목을 막 조이는 듯한 느낌이 딱 있는 거죠. 템포가 156 158이네요. 자, 엘프 반주기는 반주기마다 템포는 틀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책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책 찾아보시면 앞쪽에 있어요. 팝 중에 앞쪽에 서핀 USA 바닷가에서 듣는 음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락 스타일의 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노래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락. 네. 아니 근데 이런 노래들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여행을 떠나요, 있죠? 푸른 언덕에 땅딩당딩당딩당당 마당을 메고 땅딩당딩당딩당당 황금빛 태양 딩당딩당딩당당 이런 식으로, 그렇죠? 땅땅땅땅땅땅땅당 그럼 멜로디. 그다음에 땅딩당당당당당당 그럼 다시 멜로디 이렇게 돼 있죠. 따따따따라라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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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가 어떻게 되죠? 부션 마이너. 예, 부션 마이너 할 텐데. 아니죠. A 메이저이죠. 어, 부족하네, 부션 마이너. 자, 돌아버릴 것 같아. 자. 어려운 곡이 아닌데. A 메이저, A 메이저. A 메이저인데 약간 F샵 성도 있는 게 사실은 블루노트가 이런 락곡들은 블루노트 음을 많이 써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 7 코드를 많이 쓰는 거죠. A 메이저지만 A 메이저 7이 아니라 A 7. 그죠?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죠. A 7. 그러면은 코드 톤이 라 도샵 미 솔. 그렇죠. 솔이 되는 거죠. 솔 샵이 아니에요. 샵이 세 개인데 파도 솔. 원래 솔에 샵이 붙어야 되는 게 그냥 솔 내추럴로 되는 거죠. G 내추럴. 그래서 A7 코드를 쓴다. 락 곡들의 특징이에요. 락 곡들의. 메이저 7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7. 우리가 보통 도미넌트 이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면 또 뭐라 그럴까 봐. 도미넌트 7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블루노트 음들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어요. 써요. 그러면은 라에서 세 번째 음 도샵을 도로 내리고 그렇죠? 미를 E플랫으로 내리고 그래서 블루노트도 많이 쓰면서 A7, 솔을 많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보시면 솔솔솔솔솔 파미시 됐네요. 원래는 솔샵이 돼야 되는 게 솔 내추럴이 붙었죠. 왜 그러냐?
A7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으따따잡짜잡빰빰빰 짜잡을 잡아볼게요. 으따짜잡짜잡빰빰빰 불어볼까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이제 짜잡을 잡는데 지금 이게 이제 디스코랑 틀리게 락은 조금 길이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야? 짜잡인데 뒤에 짭을 조금 더 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락이니까. 조금 음에 힘이 생기라고. 짜잡 짜잡 잡으면 약간 디스코나 고고 느낌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잡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고기만 부려볼까요? 1, 2, 3, 4. 예, 파샵은 잡으셔야지. 이제 둘, 셋, 넷. 그리고 이게 짜잡, 짜잡 할 때 턱을 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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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잡.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미파미, 솔파미 됐네요. 따디리, 따디리, 따다밤 됐네요. 자, 솔, 미, 파, 미, 솔, 파, 미, 마지막 미, 싱코페이션, 당김음, 그죠? 그러면 강박이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디스코 형태를 불면, 이렇게 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음이 따닥, 빰, 너무 얄쌍한 느낌이 나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락이니까, 길게 길게 분다, 정도로. 그래서 음의 힘을, 좀 줄게. 이게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앞에만 잘 연주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 제가 천천히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냥 슬러식으로 해요. 나 저는 슬러 통잉을 해요. 슬러 통잉을 하는데 통잉이 되시는 분들은 슬러 통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니까 해볼까요? 따따따따따단 셋 넷. 따디단따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따따따따따따따. 그렇죠. 띠따디따디따디 이거 아니지? 따따디따단띠따리는 아니에요? 악보를 잘 보세요. 악보를 그려줘도 잘 모르면 안 돼요. 띠따디따단띠따리 불어볼까요? 따디디다단 따따란 아니가? 아, 템포를 잡아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 참 이상하다.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한 박자로 돼 있는데 그걸 왜 자기가 한 박자로 불면서 그럼 자기가 악보를 그리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심해요. 박자를 못 따져. 못 따지는 게 아마추어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추어가 그럴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박자를 못 따지니까 박자를 따지는 거를 더 시키고 공부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불어보세요. 네, 자 파미 네 번째 두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파미 됐는데, 따랑, 슬러로 파미를 이으면서 파에다가 강박을. 압박을, 따란, 따란. 그죠? 디스코처럼, 디스코 느낌으로 불면, 이렇게 불었을 거예요. 근데 락이니까, 이렇게 부시는 게 좋다. 슬러 통깅 정도, 파미를 슬러 통깅 정도로 하셔도 되고, 근데 확실히 파에다가 딸이 슬러로 부셔도 되는데, 딸이 파에 강박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잡아줘요? 따다따따따 불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따다다다라, 따다다다다다다라, 길게 부셔야 된다 그랬어. 락이니까.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여덟 마디까지. 엘토라 한번 들어보실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악보를 자세히 안 보는 거야. 악보를 자세히 안 보는 거야. 따다따가 아니 따다따 따라 아니에요? 따다따 따라 따디니 따란따 따라 따 따라 혼자 또 이렇게 따 따라 부르는 거.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게 지금 텅잉을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슬러 텅잉을 하세요. 그래도 혼자 따따라 이렇게 불고, 그죠? 스타카토로 연습을 하세요. 그럼 짧게 안 잡히고. 테너토로 부세요. 그래도 이게 하나도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죠. 확실히 슬러텅잉으로 하려 따다다다다다따라 이렇게 불면 되는 건데, 그거를 슬러텅잉을 아니고 따따라 혼자 그렇게 불고 있는 거죠. 그거 왜 이상하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락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 갑자기 디스코 느낌으로 확 바꾸네? 지 곡인가? 지가 곡 쓴 건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마디막 따따다따다따따따라라 되네요. 따따다따다따따따라라 마지막 라 싱코페이션, 그죠? 파밀에는 슬로우로 하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부를까요? 따따다따다따따 띠라란. 파밀인데 틀리죠?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거예요. 다시 셋 넷. 근데 따따다따다따라. 이거네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따따다따다따따따 서핑 USA 거기거든. 서핑 USA 따따따담빰. 자, 렐레 도시라니까라 싱코페이션, 그죠? 싱코페이션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왜 싱코페이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강박 리듬감을 주기 리듬감?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템포가 왜 빠를까요? 신나게 만들려고. 여름에 듣는 거니까. 더 덥게 만들지 않으려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또 똑같은 거 계속 도돌이에요. 왜 계속 도돌이 될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노래가 왜 계속 또 도돌이 지키고 이럴까요? 중독되게. 이게 지금 복잡하면은요, 더운데 듣지를 않아, 노래들이. 그죠? 계속 변화되고, 막, 감정을 요구하고 이러면 듣지를 않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단한 멜로디에 내가 템포만 빠르게 하고, 더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싱코페이션만, 강박 막 계속 바꿔주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은금빛 태양, 을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신나는 리듬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런 노래는 가사로 승부하는 노래들이 아니니까 확실히 그게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 솔솔솔솔솔팜. 자, 그다음 들어가면 솔솔솔솔솔팜이시미파미솔팜이 다시 똑같은 멜로디인데 여기는 지금 드럼이 들어가요, 같이 리듬에. 다시 따라
지금 킥은 한 박자씩 쿵쿵쿵쿵 밟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만 있어요? 어디에 쓰는 킥이야?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코에 쓴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우연히 같은 거 할 때 계속 디스코에 킥 한 박자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게? 한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래도 이렇게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이러면은 지금 락에다가 디스코 느낌을 계속 그죠? 흥이 나게. 자, 그런 다음에 드럼이 스네어를 딱 작은 북을 치기 전에 하이의 심벌에 대는 걸 치네. 치는 게 한 번은 밟아서 치고 그 다음 문 하이에 열고 두치다치 이렇게 치고 있어요. 지금 하이에 들었어요? 두치다치 디스코 칠 때 이렇게 쳐요. 아니면 쿠치다쿠치 드럼 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베이스는 어떻게 둔데 근데 베이스 패턴은 둥둥둥둥둥둥 락 패턴으로 가죠. 트위스트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묘하게 섞어놓은 거야 이게. 제일 신나게. 그러니까 이것도 신나 두 개를 섞어놔서 완전히 신나게 만들어서 히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됐으니까 절묘하게 섞었네 이러는 거고, 히트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히트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게 반복돼요. 자, 거기까지 한번 다 불어볼까요? 자, 준비해보세요. 드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것도 계속 변화를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2절은 테너로 들어볼까요? 해놓으니까 뒤에까지 다 끝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드립인데 지금 F에 보시면 아르페지오 솔로 이거를 0으로 해놓으셔야지 좋아요. 이렇게 돼있죠. 지금 파솔파미가 보시면 애드립 색소폰 솔로 보시면은 파솔파미가 32분음표로 돼있는데 16분음표로 바꾸면 하나 둘 띠라디다다란 되네요. 16분음표라 바꿀거예요. 너무 빨라갖고 여러분들 못하실 것 같아. 이렇게 되겠네요. 불어볼까요? 이거야? 따라라라라. 따라디다라라. 하나, 둘, 띠라디다다라. 네, 솔샵을 잡고 있어요. 안 되려면. 네, 솔샵을 그냥.
띠라디다라라. 아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게요. 예. 파라시라에 예, 살짝 짜잡 잡을게요. 파라시랍 짜잡 짜잡. 그 다음에 되네요. 미치겠다. 잠깐만요. 하나, 둘, 띠라디다라란인데. 띠라란. 아유, 따라라라. 똑같아야지. 16분의 편인데. 똑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 띠라디다라라. 딴, 띠라디다라라.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천천히 울면. 뭐 16분표 그냥 다 그려놓은 건데 그거를 못 불면 안 되죠? 자, 짜잡 짜잡. 그 다음에 E7 가면 짜잡 짜잡. 이렇게 되네요. 짜잡 짜잡. 예? 예? E7 어디에요? E7. 예? 따라디다다라. 따라다다다라. 짜잡 잡으시고 미미 파라라파 짜잡 따따라빠 따따라빠 에이 파랄라파 랄라파라 할 때 따따라빠 아 따따라빠 설명을 해줘도 잘 안 되니까 정신 하나고 따따라빠 따따라 따따라 따따 자, A, 서드 코드, 그죠? 어, 두 번째 줄, 여섯 번째 바디. 이렇게 되겠네요. 고기만 불어보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줄, 잘 들어보세요. 이면은 도샵 아니겠죠? 레에서 한 옥타브
위에서 어 그렇죠. 한음 떨어져야지 세븐. 네, 세븐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A7일 때 라에서 솔로 떨어졌죠. 한음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세븐음이 되죠. 반음 떨어지면 메이저 세븐이 되는 거죠. D7이니까. 이렇게 엔딩으로 가게 되네요. 자, 간주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게 또 악보를 못 보는 박자를 못 따지시는 분들끼리는 통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없거든요. 어? 아니 그러면 이 노래를 불지 말고 악보를 그려서 부세요. 왜 남의 편곡을 해놓은 악보를 자기 마음대로 받고. 이상하죠? 부럽고요. 하나, 셋, 넷. 하나, 둘, 따라라라, 16번.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50번 틀리네요. 50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불어볼까요? 내가 템포를 조금만 낮춰서 한번 불어볼게요. 140, 140. 싱코페이션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근데 솔로를 안 부셔도 되는데, 어, 뭐 따따따다다다 이것만 부시든가, 연습을 해서 솔로를 부시든가, 그렇죠? 코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또 이런 거 하면은 어, 뭐 아마추어가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소리들을 하도 하셔갖고, 그러니까 또 뭐 안 보시면 되는데, 그죠? 어, 그, 어,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보시는 거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하시면 못 보시는 거, 그죠? 근데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연수가 갈수록 어떤 게 말은 많아져. 하, 이 노래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죠? 세븐 코드 하나도 모르는데 리듬도 하나도 모르고, 그죠?
솔로가 어떻게 되나도 모르는데 부드럽게 이거 서핑 USA를 부드럽게 어떻게 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쁜 소리를 어떻게 불까?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외국은 발라드들보다 사실은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그렇죠? 활기를 띠는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활기를 띠는 노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시니까 맨날 느린 노래. 그것도 트로트. 트로트는요. 전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 요만큼의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 0.1%를 단고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완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이걸 해서 뭐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서핀 USA를 유 시장님이 연습을 해서 불어서 한번 올리든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그렇죠? 솔로도 꼭 해야 된다 정도로 꼭 생각을 하시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이스 패드 둔둔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이렇게 베이스 패턴이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둔둔 똑같은 음을 두 번 치고 띵띵 둔둔 띵띵 둔둔 둔둔 락 곡들의 거의 같은 패턴이죠. 락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위스트 같은 거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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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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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꼭 이 부분만 안 해. 처음부터 대단한데도 계속 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도 마디마디 쪼개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책 보고 잘 체크하시고 어디를 짜잡 잡으려 했는지 꼭 해놓으시고. 저 여름에 이러고 연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 시원하고. 그죠? 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